안녕하세요. 아이캔두비입니다. 오늘은 꽃뱀이라 불리는 유혈모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길을 지나다가 유혈모기가 두꺼비를 잡아먹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두꺼비는 독이 있어 일반 뱀들이 잡아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혈모기는 잡아먹고 있죠. 제가 검색한 결과 두꺼비를 잡아먹는 뱀은 한국에 두 종류가 대표적이며 유혈모기와 눈구렁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중 유혈모기는 두꺼비를 섭취하면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체계를 가진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유혈모기에 대해 재미있는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유혈모기는 두꺼비를 점점 더 삼키고 있습니다. 두꺼비는 더욱더 발악하는지 등 뒤에서 하얀색 독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를 이식하는지 먹는 지는 속도가 느려 멀리서 구경하겠습니다. 20분쯤 지나자 유혈모기는 두꺼비를 전부 삼켰습니다. 그리고 앞서 과거에 저는 유혈모기는 독이 없는 꽃뱀이라고 어른들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에 알아낸 사실은 유혈모기는 독이 있는 독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 왜 유혈모기가 독사라고 불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앞서 우리에게 흔히 알려진 독사로 유명한 뱀은 살무사입니다. 살무사는 살무사과 뱀으로 머리가 삼각형이고 독니가 입 앞쪽에 위치해 앞니가 독니인 셈이죠. 또한 독니에는 독주머니와 연결되어 있고 근육이 있어 독물을 물고 쉽게 독을 주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유혈모기는 뱀과에 속하며 삼각형이 아닌 둥근 모양인데요. 독사는 삼각형의 머리를 가졌다는 상식을 깨고 있습니다. 유혈모기는 독니가 앞니에 있지 않고 가장 안쪽에 윗어금니에 독니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독니마저 짧은 독니라서 깊이 물리지 않는 이상 독액이 주사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옛 어르신 분들은 꽃뱀, 즉 유혈모기가 독이 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유혈모기에 물려 죽었다는 사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독액은 살모사보다 무려 3배나 강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유혈모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독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 유혈모기가 두꺼비를 먹어 방어체계를 가지는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독이 없는 생물이 먹이를 통해 독을 축적하는 생물은 흔히 알고 있는 복어, 그리고 제 영상에서 소개된 솔종개이죠. 유혈모기는 본인의 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꺼비를 먹어 두꺼비의 독을 목덜미에 축적합니다. 그리고 포식자가 유혈모기에 목을 물려할 때 독액을 뿜어 자기를 방어합니다. 본인이 가진 독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두꺼비의 독을 얻어 본인을 방어하는 방어체계를 구축한 셈이죠. 다행히도 유혈모기는 겁이 많고 온순한 뱀이라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밖에서 유혈모기를 만난다면 피하는 것이 상책인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